자, 첫 월드 투어와 한국 걸그룹 최초로 코첼라 무대에 올랐던 역사적인 2019년 코첼라 페스티벌 그 무대 뒤에 비하인드도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그 팬분들께서 코첼라 무대 위에 오른 모습들은 정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공개를 할 수 있어서 이제 그 코첼라 무대를 준비하면서의 에피소드들과 뭐 긴장감 그리고 뭐 다양한 부분들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모두가 멤버들도 기대하고 팬들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그간에 넷플릭스에서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등 정말 내노라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다큐멘터리를 흥미롭게 다뤘거든요. 이번엔 케이팝 최초로 그것도 블랙핑크를 선택했다는 데에 대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지수 씨. 네, 우선 그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레이디 가가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이름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네 명이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노력도 하고 뭔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의 모습들을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해. 빨리 내일이 와야 될 텐데요. 자연스럽게 YG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이자 블랙핑크의 히트곡 대부분을 정말 함께한 테디 박 씨. 테디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화제거든요,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테디는 네 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보다 더 저희를 한 명 한 명 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네 명이 함께 하는 모습이나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테디 오빠께서는 이제 거기서 새로운 방향도 캐치하시고 항상 저희를 제일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인도해 주시니까 저희의 마음속에서는 뭐 제5의 블랙핑크 멤버입니다. 제5의 멤버는 테디다. 다큐멘터리 출연을 앞두고 이제 공개적으로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었나요? 처음부터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뭔가 그런 부담은 없었고 저희끼리도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이 알아간 것 같고 다시 한번 서로의 소중함도 느끼고 뭔가 블랙핑크의 한순간 한순간을 뭔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팬 블링크에게 블랙핑크의 더 많은 모습을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한테도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공한 요인이 있다면 스스로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수 씨. 아무래도 음악이 요즘에는 음악에 그치지 않고 이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보고 듣고 이제 함께 느끼고 따라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공감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항상 이제 새로운 걸 항상 보여주고 싶어하고 이렇게 뭔가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해 주셔서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블랙핑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음악이 음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팀들이 정말 회의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수 씨 그렇죠? 네, 아무래도 새로운 걸 준비할 때마다 저희끼리 정말 많은 의견을 내고 정말 내고 떨어지고 뭐 채택되고 막 이게 과정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월말 평가 같은데요, 약간 거의 근데 항상 어떤 새로운 걸 낼 때마다 저희가 이상하게도 의견이 항상 잘 맞는 것 같아요. 다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이걸 상상하고 저희가 이 노래에서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항상 맞아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연습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멤버분들은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왔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이 성장하고 달라진 것 같나요? 서로에게 배운 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이 성장한 기간이었어요. 뭐
외면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연습생 시절에 꿈꾸던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실현해 가는 거를 보면은 항상 놀랐고, 왜냐면 코첼라 같은 것도 저희는 연습실에서 항상 보던 그런 무대였는데 저희가 직접 서게 됐을 때는 정말 그냥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큐멘터리 촬영하면서 멤버들과 이제 서로 그런 얘기하면서 또 다시 보면서 그때 기억이 나고 그런 걸 공유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저희끼리 뭔가를 위해서 막 달렸다면 이제 데뷔 후에는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이제 더 노력하는 부분들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은 환경이 이제 바뀌긴 해도 저희 네 명이 항상 원하는 목표나 이제 가는 길은 항상 같은 것 같아서 저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감독, 저 멤버들에게 배운 점도 그러면 좀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아까 질문에 있었는데 멤버들에게 이런 점, 배운 점이요?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뭐 서로 그렇겠지만 서로 지칠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놓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쨌든 저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땐 자극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땐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잘 끌고 가주는 그렇지.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4년이란 시간 동안 코첼라 무대에서도 서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도 진행하는 등 정말 큰 성공을 거뒀는데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자, 내년인 2021년은 블랙핑크는 과연 어떤 모습, 또 10년 후에 블랙핑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얼마 전에 첫 정규 앨범이 나와서 일단 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 저희는 뭐 데뷔 후 오늘까지도 새로움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뭔가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도를 해왔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음악은 더 확장성이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었으니까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내일 공개되는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는 이제까지 보여드리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공유하면서 또 앞으로 발전해 나갈 저희 블랙핑크의 발디듬이 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뭐 기대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도 뭐 저희는 블랙핑크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항상 또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면서 저희끼리 뭔가 회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수 씨,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모든 과정, 예전에 연습생 때부터의 그런 영상들이 다 이제 오픈이 됩니다. 저는 너무 기대되는데. 저 즐기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